하나, 둘, 셋, 야! 아빠, 아빠, 잠이 안 온단 말이야. 얼른 등하채기나 아니면 게임기 둘 중 하나를 달란 말이야. 맞아. 아이, 그러면은, 어? 아이, 잠이 안 온다고 하니까. 아빠가 동화책 읽어줄게. 자, 동화책 이름은 동물의 왕 생일 파티라는 동화책이야. 하여, 읽어. 자, 읽어볼까? 자, 옛날 옛날에 울창한 밀림 속 무서운 호랑이가 있었어요. 무서운 호랑이는 밀림에 사는 동물들의 왕이었죠. 아우, 따보네. 뭐 재미있는 일 없을까? 꼬닥꼬닥꼬닥꼬닥 따보네. 무슨 고민 있으신가요? 이 밀림은 너무 따분하단 말이야. 뭔가 나한테 재미있는 일이 필요하다고. 재밌는 일. 그럼 파티하자. 파티? 좋아. 그래, 파티를 여는 거야. 무슨 파티냐면은, 그래, 내 생일 파티를 여는 거지. 그래, 앵무새야, 어서 주변 동물들한테 이 위대하신 호랑이님께서 오늘의 같이 기 전까지 이곳으로 다 모이라고 해다오. 파티! 일어나라! 뭐야? 시끄러워! 뭐야? 오늘 호랑이 파티한다! 파티한다! 참석하도록! 알겠어! 앵무새는 하늘 높이 날아서 숲속 곳곳에 숨어있는 동물 친구들에게 호랑이의 말을 전달했어요. 앵무새의 소식을 들은 동물 친구들은 호랑이가 있는 곳으로 다 모였죠. 다들 안녕들 하신가? 안녕하세요, 호랑이님. 다들 무서워하지 말고 일단 제 앞으로 다들 모여보시오. 우리들 모두 다 친구니 겁먹지 말고 다들 한번 모여봐요. 먼저 가야되라. 아니야, 네가 먼저 가. 겁쟁이들. 자, 다들 모였으니 한마디 하겠는데, 나는 우리 밀림의 친구들과 단합을 하기 위해서 내 생일 파티를 열겠어. 생일 파티야? 난 싫어. 꿀. 저 의견이 있는데요, 꿀. 뭐지? 아니, 그러니까 꿀. 단합을 위해 생일 파티를 하신다는데, 꿀. 어제 제 동생을 잡아먹으셨잖아요. 그리고 엊그제는 제 형도 먹고. 어떻게 제가 호랑이님을 믿죠, 꿀? 맞다. 마지막이야, 우리 아빠도 먹었어. 우리 엄마도 먹혔다. 내 동생도 먹혔어. 그만. 내 친구 한번 일로 와보겠나? 꿀꿀? 너무 가보래. 꿀. 꿀꿀. 내가 어제 그 동생을 먹은 건 정말 미안하구만. 근데 아주 용기가 있어, 돼지군. 아주 칭찬해. 좀 더 가까이 와봐. 이런 용기 있는 친구들에게는 내가 꼭 줄 게 하나가 있어. 무슨 말이냐, 꿀? 자, 일로와. 자. 꿀, 나의 형제 베스트 프렌드, 꿀! 야! 다들 들어라! 이틀 뒤, 내 생일날 선물을 한 거 꼬면 바다 하나 찾아가서 모두 다 먹어버리도록 하겠다!
안 됐다 꼴. 여보 여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그리고 이틀 뒤 호랑이의 생일이 되었어요. 아, 이제 슬슬 올 때가 되었는데. 호랑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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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냐? 호랑이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제가 인간 세계에 가서 호랑님이 위선했다고 올리는 황금 왕관을 구해 왔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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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서 이 왕관을 껴보세요! 이 왕관은 인간 세계에서도 왕인 사람들만 낄 수 있는 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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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아주 아름다운 왕관이구만! 아주 만족스러워! 한번 껴볼까? 오, 밀림의 왕인 나에게 아주 딱 어울리는 물건이구만! 꿀꿀. 호랑이님 죄송합니다. 생일 선물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제가 결국 못 구했어요. 하루만 더 주시면 제가 꼭 근사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괜찮아 괜찮아. 와준 것만으로 고마운데 뭐 선물이 뭐가 필요하겠냐. 아, 근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 먹어서 좀 배가 고픈데 얼른 선물 대신으로 받아 먹어야겠구만. 아, 너무 맛있구만. 돼지는 언제 먹어도 제일 맛있단 말이지. 역시 파티엔 음식이 빠질 수 없지. 호랑이님, 제가 호랑이님을 위해 물고기를 이만치나 잡아왔습니다. 역시 우리 곰 친구가 제공한 곰이 따봉이야 따봉. 아, 앞으로도 내 물고기 담당으로 잘 붙어가나? 당근이죠 호랑이님. 띠용. 띵띵띵띵띵띵띵. 안녕하세요 호랑이님. 아유 이거 우리 밀림의 꾀들이 또 귀여운 여우친구 아닌가? 어서 오시게, 어서 그 선물 한번 풀어보게나. 에이, 감사합니다 호랑이님. 호랑이님, 제가 집에서 직접 기른 당근 3개입니다. 자, 제가 밤낮으로 해충들을 쫓아내며 열심히 길렀죠. 부디 맛있게 드셔주세요. 여우 이 녀석! 감히 내가 육식 동물인데 들고 온 선물을 껴 과일! 과일! 이 자식, 내가 너를 지금 당장 바로 잡아먹을 수 있지만 이미 내가 돼지를 먹어서 배가 찼으니 다른 머리 주겠다! 이 당근 들고 따라와! 뭘 주시려고 그러실까? 무서워. 자식, 뒤로 돌아! 여우가 준 참외 세계에 호랑이는 무척 화가 났답니다. 호랑이는 여우를 잡고 똥구멍에 당근 3개를 넣었어요. 여우는 극심한 고통에 엉엉 울며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호랑이는 참을 수 없어 당근 한 개를 더 넣었답니다. 그러자 갑자기 여우가 웃기 시작했어요. 호랑이는 갑자기 미친 듯이 웃는 여우를 보며 여우 선생님, 이게 당근을 넣던 시석을 했냐? 그러자 여우가 미친 듯이 웃으면서 어딘가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그 손끝에는 연차. 이걸 호랑이님께 가져다 드려야 돼. 연차. 무거워라. 이샤. 호랑이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이게 선물이냐? 네.
그래, 그거 들고 이리로 와봐라. 네? 네, 알겠습니다. 영차! 영차! 그렇게 토끼는... 자, 끝! 와, 재밌었다! 아이, 리아는 자네. 아유, 아유, 우리야 재밌었지? 아, 재밌었어. 아, 근데 나 궁금한 거 있다? 응? 왜 여우가 수박에 걸리면서 오는 토끼를 보면서 웃은 거야? 그러니까 토끼 똥구멍에 수박이 들어갈 생각에 너무 웃겨서 웃은 게 아닐까? 당연해. 너... 아, 뭐야 오빠 일어났어. 어린애들한테 동화책을 잘못 읽어줬나. 아, 이 동화책 버려야겠다.